이경화 작가의 그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할까요, 그럼?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화입니다. 지금 크게 주제를 헬타지아라고 정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헬은 이제 지옥이고 타지아는 환타지아라고 이제 음악 장르 중에 있거든요. 그거를 두 개 단어를 합성해가지고 이제 제 큰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얘기하는 거는 주로 제가 상상하는 거하고 현실 사이에서 있는 모호한 경계에 대한 공간? 제 나름대로의 그런 느끼는 공간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소재로 주로 활용하는 거는 이제 음악. 그 주위 환경에서 제가 느끼는 느낌들, 뭐 감정들, 뭐 그런 거, 그리고 상상하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 이제 모아서 이제 작업을 하고요. 이제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 신화 이야기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 그래요. 네. 거기 이제 추상적인 거, 구상적인 거를 같이 이제 통합해서 한 화면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최근 작품이고요. 네, 제목은 달맞이 가잔다라고 이제 좀 정했고 이제 우리나라 전통 음악이잖아요 이게. 그 달맞이 가잔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한 부분에서 달맞이 가잔다라는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거를 표현을 한 건데 이게 달을 보이는 건 아니고 그 달을 보는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제 그림에 용이 좀 출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용을 이제 출연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동양화에 나오는 용 모양도 있고 그냥 순간순간 제가 그냥 붓질에 따라서 나오는 모양을 가지고 완성을 하는 모양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이게 용인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파란 붓질을 한 게 다 용이고요. 근데 이게 붓질한 거에서 그냥 그 모양에 따라서 용의 털이라든지 이제 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완성한 거고요. 그 위에 있는 건 이제 한국 신화, 동양 신화에 많이 나오는 최초의 여신인 마고 여신을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요 안에 있는 사람 이게 마고 여신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마고 여신이 이제 달을 이제 구경하러 달맞이 간다. 뭐 이런 예, 그런 거고 주로 이제 한국 신화에서 내용을 많이 오는데 밑에 이제 보면은 건물이 거꾸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주로 많이 넣어요. 이제 그런 건물, 도시 건물에서 주로 현실적인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늘 많이 들어가요. 네, 여기 건물이 거꾸로 서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네. 아, 얘도 거꾸로 서 있는 거구나. 네, 네.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거하고 거꾸로 서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런다고요? 그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화면 구성을 이렇게 설화랑 그 어떤 동시대에 맞춘 룰을 결합해서 얻으려는 효과가 뭐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주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할 때 누구나 뭐 그러겠지만 주로 음악을 계속 듣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상상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경기도 산지가 조금 됐는데 서울하고 다른 점은 경기도는 해가 떨어지자마자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리에 진짜. 왜냐면 혼자 산책하기는 되게 좋은데 그러면 이제 상상을 막 하다가 이제 갑자기 그래도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딱 깨지는 거죠. 그 상상하는 순간에 딱 깨지잖아요. 그러면 주로 눈앞에 보이는 게 다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상하는 내 감정과 이 현실에 대한 거 이미지를 늘 이런 식으로 화면으로 구성해서 이제 표현하려고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상상도 뭐 한국 전래 동화나 전래 설화 같은 거에 관련된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상상을 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맞죠?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최근작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제일 유명했던 가수 이제 그치, 서태지 아이들 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라는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노래에서 뮤직비디오가 저희 때는 정말 되게 익숙했잖아요. 저희 때부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춤을 출 때 손을 활용을 되게 많이 했던 거로 기억해요. 몸도 몸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손짓이 되게 그 손짓 때문에 더 환상적으로 보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설화랑은 관계는 없는데 이제 주위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를 이제 주제로 해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작업이네요. 예, 예, 여기 이제 걸려있는 작업인데 이제 이제 이거는 그 저희 전통 장례 우리나라 전통 장례에서는 이제 원래 그
꽃가마를 타고 가잖아요. 이제 꽃상여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 나름대로 이미지를 좀 바꿔서 그 상여를 지고 가는 이미지로 이제 한 거고, 밑에도 이제 그 꽃상여에 있는 꽃이 대부분 종이꽃이거나 뭐 천을 활용해서 만든 꽃이에요. 진짜 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꽃을 모양을 가지고 밑에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죽음에 대한 표현을 조금 너무 무섭고 뭐 알 수 없는 생이니까 늘 우리한테는 좀 좋지 않은 감정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어쨌든 누구나 다 결국은 가야 되는데 너무 그 좋지 않은 이미지보다는 조금 친근한 이미지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린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공모전에서 이제 돼가지고 거기서 이런 이런 느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맞춰서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기 이제 주제가 자연, 뭐 환경, 요즘 이제 전쟁 뭐 이런 게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건데, 그 네덜란드 로테르담 레지던시 갔을 때 그러니까 거기 나라의 특징이 이제 운하가 어느 동네나 더 거의 다 있더라고요. 늘 동네 안에 다 운하가 있어요. 어디든. 근데 자연을 이제 도시 안에 들여온 거죠, 거기도. 그러면서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자연이 가까이 있으니까 보기 좋고 한데, 그 이면에 이제 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다든지, 그래서 새가 뭐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든지, 날개가 뭐 부러졌다든지, 눈이 없다든지, 뭐 그런 걸 보면서 그게 과연 자연 환경을 부르짖고 뭐 생태계를 부르짖으면서 이제 지금 뭐 운동도 하고 뭐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쓴다고는 하는데 그게 과연 크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로테르담 레지던시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작업한 걸 이제 전시한 건데 거기서 영상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 거고, 이게 그 레지던시 바로 옆에 있는 그 운하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나무 크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우리나라랑 다른 게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뭐 나무가 쓰러졌어, 나무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뽑아버리고 새 나무를 심던지 그 나무를 이렇게 뭐 버팀목을 해서 똑바로 세우는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놔두더라고요. 뭐 그냥 이거 번개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래요. 아주 아주 열심히 는 전에. 근데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좀 보기가 좋았었고 느낌이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느낌보다는 그 주위 환경 자체가 되게 우울해요. 밝지 않아요. 날씨가 늘 안 좋고, 이제 물론 겨울에 가긴 했지만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그 우울하고 암울한 그런 느낌에서 오는 느낌? 약간 소름 돋고 공포적인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여기. 여기도 사람이 많은 도시가 아니어가지고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서 같이 전시한 거고, 이제 그 운하 같은 데 있는 이제 물길 같은 게 있잖아요. 운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매일 산책하면서 약간 조금 더 밝은 느낌이면 좋겠다, 그냥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그린 거예요, 이건. 아까 여기에 뭐 그런 생각으로 만든 영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스틸만 보여줬는데,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만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본인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같은데. 네. 네. 눈을 가리고. 네. 눈을 가리고. 네. 똑같이 그 검은 천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가기 전부터 영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갔었어요. 그리고 도와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촬영은 그분이 하시고 제가 이제 눈에다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리고 이 주위 환경을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그냥. 근데 이게 완전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치. 우리나라 노방천이라고 한복천 있거든요. 꾸밈할 때 쓰는 거라서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그 천을 가지고 걸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천이 없을 때 명백하게 보일 때랑은 다르죠.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그 불편함을 가지고 계속 그냥 주위 환경을 돌아다니면서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불안함? 그래, 공포적인 거? 이렇게 하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뭐, 다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 그러면서 살짝살짝 이렇게 드는 소름 같은 거 있잖아요. 소름, 우리 뭐 소름 끼치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감정을 이제 이걸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는 본인이 눈을 가렸다는 걸 이게 시청자가 알 수 있나요? 없어요? 계속 뒷모습이어서 물어보는 거죠? 계속 뒷모습이에요. 끝까지? 네. 그리고 알 수 없겠네요. 근데 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바다만 계속 보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그 장면을 계속 장면을 다 겹쳤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희미하게 제가 이렇게 딱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작업했던 거예요. 예. 넘어가면 이것도 이제 아 방금 설명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베를린 레지던시 갔을 때 했던 작품이고 여기서도 저한테 영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영상이 주는 아니고 이제 천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오라고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 천은 아니고 그 아까 얘기했던 노방천이거든요. 이게 노방천의 특징이 되게 얇고 되게 비쳐요. 근데 조명이 있거나 햇빛이 있으면 엄청 반짝거리거든요. 되게 화려해요. 그러니까 한복에 꾸민 천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전문가분이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그림을 그리면 이게 비치면서 되게 화려한데 뭐랄까 그 한국 전통적인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좋아서 그러니까 명백하게 한국적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살짝 보여주는 느낌이 좋아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완성한 거예요. 이 뭐 산수화도 그리고 뭐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가는 대로 그린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이제 좀 그리고 해갖고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이제 영상은 그 베를린에 가면 그 뭐지 스톡홀름 추모공원이 있거든요. 유태인 학살 추모공원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거기 이제 되게 유명한 작가분이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낮은 그냥 네모난 회색 그치. 그 콘크리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낮은 것부터 엄청 높은 것까지 막 있거든요. 베를린 말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추모공원 이제 계속 돌면서 그냥 영상을 찍은 건데 아, 이게요? 네. 아, 여기 이거, 여기 있는 아, 저기 저쪽에 조그만 거 있는 게 근데 이제 그 사이사이 돌면서 배경 음악을 이제 그 우리나라 전통 그 전통 장례식에서 쓰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입혀가지고 하는데 단은 아니고 앞에 이제 그 이 종 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계속 해서 했는데 본 사람도 모를 텐데 분명히 이게 다 외국이니까 독일 사람이거나 뭐 다른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좀 추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 맞냐 그런 곡이 맞냐라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느낌은 다 느끼나 봐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네, 그랬던 거고 이것도 이건 이제 한국 신화에 나오는 그 삼신할머니에 대한 걸 그린 건데 이제 밑에 이제 저기 붉은색 라인으로 그린 게 삼신할머니인데 원래 삼신할머니가 할머니가 아니었고 출발은 이제 그 용왕 우리나라로 치면 용왕이죠 수령의 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개 차반에 개망나가지고 사고를 되게 많이 쳤어요. 그래서 이제 쫓아내요 아버지가 이제 상자에다가 금은보화로 막 장식한 상자에 집어넣어서 쫓아내요. 그래서 육지에 딱 도착을 해서 근데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일을 줬어요. 너 가서 아이를 점지해줘라 인간들한테 지금 애들이 못 낳고 있다 점지해주는 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자기도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모르잖아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그냥 남자끼리 막 부딪히기만 해도 애 생기고 막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지금의 삼신할머니로 이제 여자 젊은 여자에서 이제 할머니로 바뀌었더라고 이렇게 역사가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일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준 삼신할머니로 이제 변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뒤에 있는 위에 있는 집 비슷해 보이는 건 이제 선왕당인데 그거를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화려한 이미지로 하고 싶어가지고 한 거고 이제 여기 있는 주로 제 작품에 많이 저 꽃이 나오는데 저것도 가짜 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잔치 때 쓰던 장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마지막 조선시대 때 전술을 받은 분이 아직 살아계세요. 그래서 지방에 지금 계속 그 전술을 하고 계시고 이제 어떤 저 꽃을 만드는 사람? 네, 네. 네. 그래서 밀랍이나 뭐 천이나 이래서 인두로 다 지져서 만드는 가짜 꽃이거든요.
그럼 저 가짜 꽃은 어떤 걸 모사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꽃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장미면 장미고 이런 게 품종이 있지 않나요? 나도 이거 원래 글 쓸 때가 꽃이, 이 꽃이 뭐냐고 물어볼까 하다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이 책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그 품종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게 없더라고요.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연꽃이나 그런 거를 이미지를 해서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분 책에도 그게 어떤 형상을 어떤 꽃을 형상을 가지고 만든 거다라고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무릉도 온도를 그린 건데 좀 저기 태양을 약간 그 뭐랄까 페이즐리 뭐 이렇게 모양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무늬 같은 거 그런 걸로 그냥 표현을 한 거고 이제 무릉도 온도도 지금 이제 바다가 있고 뭐 그런 거를 그냥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딱히 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저도 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제 그림에 요즘엔 안 나오는데 단연간 한 5년 정도 계속 저 캐릭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뭐지 누나 안경 같은 거 쓰고 말하는 거죠? 에, 아, 근데, 저 저거 뭐죠, 근데? 근데 이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되게 보시다시피 알다시피 딱 봐도 느껴지다시피 되게 산만하거든요. 엄청 산만하고 엄청 모든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과 뭐 빅뱅 이론 뭐 이런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왔나 뭐 네, 물론 이제 지식을 막 기억하고 쌓진 않아요. 그냥 그때 그냥 궁금한 거를 해결할 뿐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환경에 대한 걸 무시할 수 없고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당장 내가 노인이 됐을 때 지구가 망할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조만간에 지금 또 공기도 되게 나쁘고 점점 아직 방독면 쓰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렇게 방독면을 쓰고 햇빛도 점점 더 오존층 파괴되면서 엄청 뜨거워지면 맨몸으로 다닐 수 없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저렇게 입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만든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거 머리 위에 있는 작품. 네, 머리 위에 있는 작품이고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한때 이제 돌연변이에 대해서 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책도 읽고 막 논문도 보고 이제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막 보다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자매가 있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고 1960년대인가? 50년대 사람이고 되게 스타덤이 엄청 컸던 자매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예뻐요. 얼굴이 예쁘고 그러니까 일반 그 이게 샴쌍둥이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보통 샴쌍둥이가 되게 외모도 기형적이고 이렇게 보기에 좋게 쉽게 말해서 보기에 좋게 몸이 붙어 있는 경우가 거의 힘들대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한쪽이 죽거나 금방 그 뭐 뇌가 붙어 있거나 뭐 장기 자체가 아예 붙어 있거나 다리는 하는데 몸 위 상반신만 둘이 붙어 있다든가 이런 식인데 이 자매는 딱 등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고다 거기다가 외모도 되게 예쁘니까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서 거의 스타처럼 이제 막 돼가지고. 네, 쉽게 말하면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뭐 이제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되게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제 말로는 결국 안 좋았더라고. 그래서 안 좋았고,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되게 화려했지만 힘들었던 그 인생을 조금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서 완성한 거예요. 근데 그 삼상뚱이 몸에 문신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리고 왼눈도 아니었고. 아니에요. 예, 네, 그냥 다 멀쩡한데 등만 붙어 있었고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왜 눈 하나 있는 거 황소 뭐지 켄타우로스?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눈이 되게 커요. 조금 예쁘긴 한데 되게 예쁘긴 한데 되게 크거든요. 눈이 조금 기형적으로 크긴 해요. 그래서 그게 겹쳐 보여가지고 한 거고 이제. 문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사람들의 삶을 약간 이렇게 타투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이거는 방독면 쓰고 네 방독면 쓰고 이제 출연하는 이 세 분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현대인들은 그냥 누구나 그렇겠지만 네모난 병원에서 태어나가지고 네모난 집에서 살다가 죽을 때도 네모난 상자에서 죽어서 가는구나. 그냥 단순하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아까 세 분이라고 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캐릭터가 항상 한 화면에 세 명이 나타난 거네? 네. 아, 그 이유는 뭐죠?
그냥 일단 구성이 하나는 재미없고 둘은 심심하고 넷은 너무나 많고 넷은 너무 많고 그래서 셋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냥 늘 셋이 뭔가 이유는 모르지만 보기 좋더라고요. 여기도 세 명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도 현대적 도시하고 저기 전래동화에 나오는 장풍가옥하고 네. 이 세 캐릭터가 나타났는데 네. 이쯤에서 물어봐야 될 거. 아까 사실 막 메모에서 마지막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삼신할머니나 아니면 이걸 전래동화에 어떤 설화에 나온 거를 어떻게 그렸다. 근데 그게 왜 전래동화 아니 전래설화가 본인에 있어서 창작의 동기가 된 이유를 좀 우리가 그래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왜 그게 중요한지 왜냐면 계속 일관되게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 책이나 그런 영상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네, 뭐 귀신 얘기, 도깨비 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기에 한참 여자애들이 제일 많이 읽던 소설인데 로맨스 소설이거든요. 주로 뭐 백작부인 뭐 공작이랑 백작이랑 한여랑 이제 한여는 예쁘죠 당연히 뭐 그런 얘기를 주로 다 읽었는데 저는 이제 뭐 테마록이나 묵시록이나 뭐 이런 그런 그냥 그런 류를 좋아했어요 늘 이게 일반적인 여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에 관심이 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뭐 명탐정 홈즈 막 이런 거 시리즈로 봤던 거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보다는 조금 비현실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계속 꾸준히 좋아하다 보니까 그림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현실적인 것들을 같이 가미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 한국 전래 설화나 신화나 이걸 선택하는 건 전적으로 작가만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질문 던지는 게 약간 좀 바보스럽기도 한데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서양에도 더 많잖아요 그런 게 그걸 하지 않고 동양권에도 있고 아시아권에도 있는데 한국 전래 설화 신화를 그 주로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그래도 있을까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 출발은 처음에 저도 그 서양 신화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서양 신화가 우리한테 주는 이미지가 주로 되게 캐릭터가 더 많이 되고 이미지가 좀 친근하잖아요 되게 근데 사실 이야기 자체는 안에 들여다보면 되게 잔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많은 노력으로 선정과 많은 노력으로 되게 좋은 이미지가 돼 있고 재미있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저희 전통적인 이제 샤머니즘이죠 그 뿌리는 샤머니즘이잖아요 샤머니즘을 말하는 게 낫겠다 네, 샤머니즘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좋지 않은 이미지를 좀 서양 신화처럼 좀 캐릭터화 시키고 사람들이 봤을 때 재밌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터부시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K아트네. 그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래도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이미지나 이야기를 좋아하고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싫어서 반감이죠. 왜 우리나라 동양신화는 되게 설화나 이렇게 샤머니즘은 되게 터부시하고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얼마든지 재미있고 좋은 교육적이고 되게 좋은 얘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뭐 이것도 뭐 그런 이제 아기도시라고 이제 주로 동양신화나 샤머니즘에 관련된 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귀신 중에 하나가 아귀거든요. 아귀. 네. 아귀가 뭐죠? 아귀가 굶어 죽은 사람이 이제 귀신이 되면 아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귀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른 걸 못 느껴서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을 그래서 아귀 같다고 표현을 하는 거 거기서 출발한 게 거기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인은 그런 아귀랑 다를 게 없지 않나. 뭐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많으니까 한 개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뭐 사람 욕심이랑 다 똑같긴 하겠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그 뭐랄까 되게 욕심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 걸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의 여신님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늘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많이 하니까 어느 날 이제 이게 학교 다닐 때거든요.
이제 송도 신도시 얼마 안 생기지 않았을 때 저희 학교가 부지를 이제 선정해서 갔는데 제가 학교 처음에 다닐 때보다 진짜 허허벌판에 학교만 있고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딱 학생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대낮에도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상상을 막 하면서 딱 이제 횡단보도를 건네낼 때가 있어가지고 서 있다가 내 혼자 또 쓸데없는 상상을 한 거죠. 아 저기에 신이 여신이 서 있다면 어떨까? 뭐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자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이제 카톨릭에서 나오는 정의의 사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사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일명 이제 정의로운 뭐 주제의 그런 것들을 캐릭터들 많잖아요. 배트맨 뭐 근데 그들은 항상 늘 몸짱에 이제 막 이렇게 막 멋지고 쫙 그러면서 스포츠를 쫙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정의를 좀 실현하는 캐릭터들은 뭐가 없을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냥 뒤에서 은근슬쩍 도와주는 스타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도시의 그 현대 건축물을 해체가서 그리고 약간 숨어있는 것처럼 그러나 다 지켜보고 있다. 도와줄게. 이런 느낌으로 완성한 거예요. 이거 이제 뒤로 갈수록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니거나 할 때 그린 거라 가지고 아, 이 옛날적 예. 네. 역순으로 예, 역순이에요. 예. 네, 그래서 괜찮아요. 앞에 거도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그린 건데 그림의 밀도는 점점 나아지긴 했네요. 네. 그림의 어떤 화면 구성의 밀도라고 해야 될까? 이때 이제 구성 전체 일반적인 폼에서 비슷하네요, 진짜. 네. 쭉 그냥 일관되네, 진짜. 예, 네, 일관되게 쭉 가는 것 같아요. 이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떤 이렇게 계속 그리는 게 괜찮은 건가? 너무 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그런데 이 추상적인 화면에 동양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잘 버무려서 한 화면에 보기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가지고 진짜 여기다 이것저것 막 많이 할 때여가지고 정신도 없고 그럴 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좀 특이하네요. 네, 뒤로 갈수록 이제 이때 추상 화면을 어떻게 내 나름대로 이제 그 위에 구상적인 거랑 동양적인 걸 올렸을 때 잘 어울리게 할 것이냐의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때 이제 추상적인 걸 계속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과도기였어요 저한테는. 이게 한 화면으로 어떻게 잘 어울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추상 작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오는데 저는 방학 때도 학교를 매일 나왔으니까 작업하려고요? 네. 작업실이 따로 없으니까 학교 가면 넓고 좋잖아요. 방학 때 사람도 없고 한 겨울에 이제 막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엄청 눈이 진짜 한치 앞 한치가 손가락 한마디라고 하거든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진짜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버스 앞자리 맨 앞자리 딱 타서 앉았거든요. 근데 그 정말 날 다 덮칠 것 같은 그 느낌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창밖에 서려예요. 엉뚱하게. 그 이제 이게 이거가 이제 출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에 원래 관심이 많았는데 이때 한참 과학적인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자연과학. 그래서 이제 사람의 본질이 눈에 보이는 게 본질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포 하나부터가 시작인지라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한 거고 이거는 단백질 핵을 이제 되게 그 현미경으로 엄청 그 고도의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대요. 단백질이요? 네. 이게 단백질이요? 네. 단백질을 이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조금 이거보다 제가 각색을 했죠. 근데 비슷해요. 거의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 약간 사람 얼굴처럼 표현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땐 잘 모르는데 이제 자세히 보면 가운데 이제 보면 사람의 얼굴 형상을 살짝 넣어가지고 완성. 근데 제목은 왜 이것은 동물 표본입니다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사실은 표본이 거 아니냐? 동물이잖아요. 예. 근데 동물의 단백질 핵 표본이나 사람의 단백질 표본이랑 사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도 동물이지 별거 없다 뭐 이런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네, 끝입니다. 아, 잠깐만. 그러면 뭐지? 그 저희 작가 소개란에 짧게 적었는데요. 그 프랑스, 베니스 등 해외 레지던시 되게 많이 갔잖아요. 로테르담도 네. 있었고 불가리아는 곧 갈 예정이고. 아니 지금 이거 막 질문 던지다가 떠오른 건데 혹시 삼신할머니나 이렇게 한국 전래의 주제를 갖고 있기 때 한국 설화라는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도가 아닐까요? 맞아요. 제가 이제 나 원래 이걸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해외 레지던시 어떻게 자주 됐죠? 이걸 한번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도 네. 처음에 파리 처음에 파리가 돼가지고 갔는데 그때는 2015년도, 그렇죠? 처음이니까 너무 뭐 비행기 전복기 비행기 막 처음 타고 너무 신나가지고 파리 가 파리 막 하면서 구경만 하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 가고 세 번째 어디로 갔더라? 하여튼 아이슬란드인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아이슬란드도 가고 그때쯤부터 이제 왜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 그렇게 탁월하게 막 뭐 대단한 작가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 작가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부터 이제 주최 측에 물어봤어요. 날 왜 뽑았냐. 그때 그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대단히 한국적인 걸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한국 사람들한테, 동양 사람들한테 바라는 건, 작가들한테 원하는 건 그들만의 색깔,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표현하는 작가를 원하는 거지. 서양의 그 느낌을 잘 표현하는 사람, 물론 그런 유명한 작가도 있죠. 근데 이제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너를 뽑았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얼마 작년에 갔던 베를린에 갔을 때 이제 그 주최 측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제 좀 더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랑 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되게 유럽에서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해도 조금씩 계속 매년 하니까 이제 다른 유럽 그 작가들 것도 다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거 보면서 정말 나랑 판이하게 다르구나. 근데 그리고 이제 되게 유명한 데 있잖아요. 뭐 빨레 어쩌고 뭐 파리에 뭐 되게 유명한 이제 도쿄 팔레 이런 데 있잖아요. 가서 봤는데 그 나라마다 유명한 전시관이랑 갤러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보면 아시아 작가들 꼭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되게 샤머니즘적인데 엄청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 아니면 이제 정말 그 우리 유명한 선생님 있잖아요. 이게 단색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정말 아주 미니멀한 동양인 하면 이제 뭐 생각나는 양쪽의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작가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내가 나를 뽑았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아주 심하게 극단적으로 샤머니즘적인 걸 표현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거와 좀 서양적인 게 같이 이렇게 한 화면에 있어서 보는 사람이 너무 불편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너를 뽑았어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였나. 그래서 늘 젊은 작가들이 어떻게 그렇게 매년 나가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돈 있으면 나가요. 내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내 뿌리가 내 정체성,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버려서는 힘들게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해외 레지던시 팁 좀 알려달라고 원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팁이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그건 기존의 작가가 자기 작업에 미적 전향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건 어렵겠다. 그죠? 그렇죠. 계속 유리하겠는데 해외 레지던시 같은 거? 그래서 요새 이제 또 케이팝에 약간 편승을 해서 저도 좀 올라가고 싶은 네, 그렇구나. 그럼 지금 본인한테 작가로서 느끼는 갈증이나 바람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조금 요새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이번에 불가리아로 가는 레지던시는 그냥 영상으로만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건 레지던시를 뽑을 때 아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서 영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간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근데, 적도 있어요. 근데 베이스는 페인팅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포트폴리오 받아보고 아, 다 매치 작업도 하고 그랬었구나라고 생각해서 글을 그렇게 쓴 건데 그쪽에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회화 파트로 분명히 뽑혀서 갔는데 선정이 돼서 갔는데 영상 작업을 좀 하나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천 작업을 하니까 그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최 측에서는. 그런데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베를린에서 영상 작업을 했는데 반응이 좀 좋았었어요. 피드백이 되게 좋았어서 근데 제가 영상을 뭐 전공한 것도 아니고 영상을 할 생각이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선 넘어갔는데 이번에 불가리아 레지던시는 그냥
내 영상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공모가 떴을 때 여기는 그냥 영상만 뽑는 거였거든요. 아, 그럼 영상을 해가지고 냈는데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냈는데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영상 부분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세운 거죠 계획. 아 여기서 만약에 내가 선정이 되면 영상도 계속 쭉 하는 거고 안 되면 파이다. 그리고선 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계속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왜냐면 영상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진짜 힘들게 하시거든요. 근데 뭐 영상하고 그 평면 작업을 병행하는 거는 흔치 않아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뭐 영역 침범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지. 그 근데 약간 그냥 미안함이 있고 벌꿀 당연하네. 그리고 이제 너무 즐질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 자기 쪽팔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사실. 자기가 완성도 높은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관건이어야지 미안할까 말하니. 그래서 약간 아 이 했는데 선생님 아무래도 진짜 후져가지고 내가 봐도 쪽팔리면 어떡하지? 낫다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되게 쪽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요새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좀 더 폭을 좁혀서 내가 한번 자꾸 물어보네. 회화 작업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렇게 조형미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조형미 점점 밀도가 높아지는 식으로 발전한 것 같은데 그런 건 혹시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지금은 좀 덜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막 정리 안 되고 막 너무 막 중구방방으로 딱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밀도나 뭐 어울림? 한마만을 봤을 때 어울리는 같은 게 정리는 돼서 쭉 하고는 있는데 봤을 때 너무 어느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복잡한 거를 하게 되면 보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세요 요새. 그래서 조금 덜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 덜어내는 게 맞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 거죠. 그 화면의 구성상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화 나눈다는 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복잡한 화면 구성을 갖고 있는 좋은 작가와 좋은 작업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차별감 있는 어떤 그 조형적인 그 느낌을 만드는 게 전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끝난 다음에 따로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저쪽 뒤에 있는 어기어기어처럼 이쪽이랑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주제를 되게 화사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런 게 있고 최근 들어서 특히 그런 주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리고 저 어기어기어차 그림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 그림? 그러니까 꽃상여 꽃이 밑으로 아주 화려하게 내려오고 뭔가 어쨌든 그리고 그 이 천 느낌 같은 것도 되게 잘 표현하고 코믹 캐릭터가 같이 있는 게 이경화 작가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엉뚱한 성격이 있고 엉뚱한 그런 부분. 여튼 최근에 어떤 이런 그림들에서 특히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 원래부터도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좀 궁금했어요. 아 원래 죽음에 대한 관심은 어렸을 때부터 늘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요? 네, 뭐 그렇다고 죽음에 대한 뭐 이런 건 아닌데 좀 늘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죽음을 목격하는 일이 여러 번 계속 있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목격을 했고 또 이제 살면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이들이 계속 들어가면 아무래도 죽음을 목격하는 일이 계속 늘죠. 그 점점 더 빈도수가 늘어나겠죠. 가족이 아프고 뭐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 그 장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좀 되게 많았었어요. 물론 뭐 어디나 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 특유의 장례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좀 그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 약간 그 장례식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율 배반적인 뭐랄까? 막 여기서는 막 울고 여기서는 웃고 여기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뭐 여기서 이제 화투하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요즘은 그런 게 없겠죠. 장례식장에서 모든 걸 해결하니까.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장례식 문화를 여러 번 많이 겪었었기 때문에 되게 특이하게 남았었거든요. 분명히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되게 슬픈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꽃상여를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그런 걸 제가 이제 경험을 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되게 강하게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작업에 투영이 되는 것 같고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걸 좀 더 화려하고 좀 누구나 죽으니까 누구나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죽음이 두렵고 무섭죠. 누구나 다 죽는 게 좋은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죽음을 늘 조금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편이라 그런 걸 계속 작업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저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대면은 퍼포먼스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약간 저번에 약간 신내림 같은 거? 약간 근데 지금 표정도 그런 것 같고. 표현을 이제 평면이나 그런 것보다는 한번 파물처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시를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이제 NYU 썸머스쿨 교수님들이 왔었어요. 저희 이제 학교에서 그 썸머스쿨을 2주간 하는 건데 거기 이제 시어터 뭐 쪽 이렇게 막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것 행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거를 시도하기엔 거기는 내가 아는 사람끼리만 있었잖아요. 안 창피한데 지금 아직은 그걸 시도하기엔 좀 창피해요. 부끄럽고 내가 아무리 엉뚱하고 철판이 좀 있어도 그건 좀 아직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더 두꺼워지고 막 할지. 아, 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그래요. 그 언젠가 작가님이 이렇게 했던 얘기 중에 박생광 작가 그림을 보면서 너무 좋았다. 내가 했던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질문해 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 박생광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 다 이게 무당? 뭐 우리나라 이제 샤머니즘적인 그런 굿? 뭐 그런 게 다 주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셨던 건 아닌데 나중에 되게 주목을 받은 그림들 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샤머니즘적인 게 생활 전반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고 사는 것 뿐이지. 근데 그분의 시대 때는 이제 일제시대 때니 분이시니까 그런 게 늘 생활 전반에 늘 목격하는 일이잖아요. 구슬하고 누가 아프면 구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구슬하고 점을 보고 뭐 그런 게 되게 그냥 생활하게 밀접돼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뭐 어떤 평론가분이 쓰신 글을 봤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샤머니즘적인 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활 전반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그 박생광 선생님의 그런 걸 보고 저도 많이 느끼고 계속 같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로써 그 피드백5 첫 번째 작가자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